안녕하세요. 한유수입니다.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고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늘 일을 하고 살지만 막상 이 일에 대해서요,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의 주제, 노동의 가치와 직장인의 정신건강, 참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네. 근데 일에 대해서 너무 좀 잘 모르고 또 일을 일에 너무 당연시하고 네. 일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직장 생활에 또 회의를 느껴서요. 이제 그냥 당장 그만둘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도 열심히 예, 고심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모든 분들한테 오늘 이 강의가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선 요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연수 씨는 네. 왜 일을 하죠? 아, 저요? 예. 예. 처음에 일을 할 때는요, 예. 자아실현 차원에서 일을 했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아이도 있고 또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중요한 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취업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직장인을 상대로 왜 일을 하냐 해보니까 그 56.6%가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돈을 위해서 한다. 네. 생계의 수단을 위해서 한다 했고 그다음 이제 2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아실현을 위해서 한다. 그다음 이제 3위가 원만한 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일안 하고 있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뭐 이제 나머지 한 5% 정도는 내가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래 이제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이상한 게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요. 스트레스 받고 또 뭐 이런 거 전혀 못 느끼다가요. 그야말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때는요. 모든 게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이렇게 어깨도 아프고요. 몸도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뭐 재미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안 받는데 네. 내가 뭘 위해서 한다 하면은 하는 동안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이래 보면 이제 직장인들 이래 병원에 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머리가 아프다. 네. 머리가 아프다. 또 하나는 보면은 이 좀 답답하다. 네. 답답하다. 또 하나는 뒷목이 뻣뻣한 뒷목이 네, 뒷목이 뻣뻣하다. 뭐 또 어떤 경우는 소화가 안 된다. 네.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들으면은 그럴 만한 이 신체적인 이유가 있나 하고 네. 보고 찾아보고 뭐 검사해보고 없으면은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마음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쌓이면은 몸으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아까 뒷목이 뻣뻣하고 뭐 답답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뭐 두통도 오고 이제 그래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법고시다 공무원 시험 그것도 공무원 시험 자체가 재밌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네. 합격만을 위해서 한다면 공부하는 게 굉장히 피곤해요. 안 그렇겠어요? 네. 그렇듯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재밌고 의미가 있고 야 이거 안 하면 좀 심심하다. 이런 일 자체가 우리한테 뭔가 재미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하느냐 이걸 보면 또 이래 정신 건강을 잘 알 수 있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별 재미가 없다. 또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좀 정신이 문제가 있구나 이래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선 중요한 거는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일이 재미가 없으면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재밌게 만들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걸 전환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경우에는 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 사과가 있잖아요. 네. 사과가 맛이 없다.
그럼 다른 가족이 안 먹잖아요, 잘. 네. 그럼 저는 그걸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은, 아, 사과가 맛있다, 맛있다. 이 체면을 걸고 먹어봐요. 네. 그럼 맛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거나 안 그러면 아무리 맛없는 사과도 안에 당분은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 당분을 찾으면서 이렇게 한번 먹어봐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맛이.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은데 좋아하지 않고 어차피 해야 되면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이 피곤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의 직업이잖아요. 네. 주부는 가정일이 직업이겠죠. 네. 자기 직업이 재미없으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없다 하면 원래 저게 재미없어 하지 말고 이 내 책임이다. 네. 내가 재미있게 못 만들고 있다 해서 재미있게 만들어서 하면은 스트레스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일이 좋기는 한데요. 네. 왜 직장 다니는 분들 보면 야근도 하시고 또 토요일 날 네. 쉬는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토요일까지 네. 또 일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만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좀 손해보는 느낌도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하면서 재미없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경우는 보면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첫째가 보면 정말로 절대적으로 일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일하고 좀 쉬고 이것이 적절하게 일에 배분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일할 수 있고 이런데 일 자체가 너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 다음은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왠지 회사 가기가 싫은 거죠.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보면 일이나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인식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너무 좀 자기중심적이고 좀 좁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회사에게 일만 해주고 쥐꼬리 같은 월급 받는다. 이래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월급도 회사가 주는 거지만 다른 것도 주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뭘 주겠습니까? 회사가 주는 게 월급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월급만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다른 것들이 많이 오는데 월급만 준다고 생각하니까 월급난만 기다리시고 월급을 매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1급을 받으면 뭐 매일 기분이 좋겠지만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주니까 자기는 그냥 일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이제 주는 게 많은데 뭐냐면 첫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줘요. 실업자 돼봐요. 늦게 일어나요.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집에 오면 잠을 잘 자게 만들어요. 잠 일하고 나면 잠 잘 오잖아요. 네. 잠 잘 자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게 또 만들어주죠. 네. 그렇잖아요. 그럼 네. 어디 가도 일하고 있으니까 떳떳하잖아요. 네. 당당하잖아요. 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 가족이 또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어디 회사 안 다니고 실업자라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실 주말이 기다려지고 달콤하게 만들어져요. 네. 직장 안 다니면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근데 직장 다니면 주말이 달콤해지잖아요. 네.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다가 월급도 주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고 또 내한테 무슨 경험을 쌓게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걸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요거밖에 안 준다 생각하니까 나는 주는 게 많은데 그래야 되면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정말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것만 보면 곤란해요. 네. 네. 실제로 정말 뭘 해주나. 그건 실업자가 돼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실업자 돼보면 아 내가 그동안이 많이 받았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면 좋죠. 내한테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월급까지 주니까 얼마나 고맙나. 그래 생각하면 참 좋죠. 네. 예. 저도 진짜 생각 못했는데 일하면서 이렇게 예. 박사님도 뵙고 방청객분들하고도 만나고요. 예, 그렇죠. 인간관계도 좀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어떤 모난 점, 자기 부족한 것도 메꿔
지기도 하잖아요. 네. 또 어떤 사람하고 같이 교류를 하다 보면 그런 요소가 또 자기 속에도 생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극단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네. 사람들 만나다 보면 상식적이 되고 우리가 가진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사람들 만나면 그거 안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내 시어머니가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럼 몇년 중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시어머니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고생한 사람 들어보면 아 우리 시어머니 참 좋구나 네.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균형이 잡히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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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직장이 내게 주는 고마움 박사님이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안 쌓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민과 관련해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사연들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박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요. 직장 생활 8년 차입니다. 이제 업무 추진 능력도 아주 능숙해졌는데 요즘 갑자기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른 회사로 한번 옮겨볼까 아니면 독립해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연을 주셨네요. 참 그분이 가족이 있다면 가족은 좀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분이 참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네. 한 8년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 뭔가 어떤 수준에 오른 것 같아요. 네. 오르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받는 대우에 비해서 자기가 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어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보면 그 어떤 계기가 있어요. 보통 보면 예를 들면은 이제 같은 동료가 나가서 뭐 사업을 하는 경우도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능력도 비슷한데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회사를 옮겨서 잘 된 사람도 있고 그런 무슨 자극도 있을 거예요. 네. 자극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째 보면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아주 이제 중요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랄까 또 유혹이랄까 이제 그런 시기에 속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 우선 차분하게 이제 왜 내한테 그런 생각이 드나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돌아봐서 이것이 일시적인 생각인지 안 그러면 자연스러운 어떤 이래 오는 변화인지 정말 사람이 이제 자기가 능력이 많아지고 또 사회가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오거든요. 네. 그런 건지 일시적인 건지 안 그러면 적절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지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차분하게 한번 자기가 봐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뭐 회사 동료 같으면 소문나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직종이긴 한데 회사가 다른 어떤 친구라든지 동료가 있으면은 만나서 이래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든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이래 잘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래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다른 회사를 옮긴다. 또는 내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다 할 경우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한 걸 이야기하면 만약에 회사를 옮기는 게 참 적절하다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그만두고 찾아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무조건 다니면서 알아봐서 완전하게 안전한 직장이 생기면 이제 건너간 쪽으로 그래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딱 갈아탈 배가 분명히 있어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옮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런다 이러면은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다 할 때 정말 호응이 얼마나 있을까? 자기는 준비가 됐다 하지만 호응이 아무도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호응이 정말 있을 수 없나를 잘 이래 넌지시라도 이래 이런 경우가 제일 좋겠죠. 자, 당신이 이제 사업할 때다.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와서 하자 하면 그건 정말 할 때예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그래서 면밀히 조사해 보고 만약에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고 그런 경우라도
확실한 경우라도 내가 사업이 한 뭐 시작하고 6개월, 1년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안 좋을 때 내가 어떻게 견디고 그럴 때 내가 정말 견딜 수 있나. 이제 하는 것 만반의 준비가 됐을 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경험이 있으신지 앞에 분위기에서 맞아요 맞아요 크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렇게 예. 일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된 분도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또 일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고민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뭐 누구나 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번 예. 사연이 그래요 박사님. 예. 예. 소개해드릴게요. 예. 이제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사원입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온 직업을 드디어 갖게 됐는데요. 이 직업이 생각보다 좀 박봉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돈에 두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월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선생님 직장인은 이런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100만 원 주면서 네. 300만 원 받는 느낌으로 일해라 이런 회사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직장인한테 가장 중요한 월급일 거예요. 네. 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이제 8개월 되신 분인데 6개월 아 6개월이 예. 아 죄송합니다. 6개월 되신 분인데 우선 자기가 꿈에 그리던 직장을 찾았다는 건 참 행운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 네, 네. 그것만으로도 우선은 참 이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네. 좋고 또 뭐 준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지금 월급이 좀 적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월급이란 거는 지금 당장만 생각해서는 곤란하죠. 뭐 또 앞으로 몇 년도 곤란하고요. 앞으로 이제 벌 걸 생각해야 되죠. 앞으로 벌 거.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정말 잘하고 충실히 했을 때 나중에 얼마를 벌 수 있나. 어떤 사람은 한 10년간 뭐 월급 적게 받은 걸 나중에 다 만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가치보다 지금의 월급 그 저 액수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것을 정말 잘 열심히 했을 때 올 수 있는 그 대가 그것을 좀 더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월급이 적으니까 경쟁자가 적을 수 있죠. 네. 능력인 사람 다 떠날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양면이 있어요. 밝은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데서 우선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 정도로서 난 충분히 보상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돈이란 거는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좀 그냥 우리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그래 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미래란 거는 월급 그 몇십만 원 차이 가지고 미래가 또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또 여기서 내가 뭔가 충분히 노력해서 충분한 내만의 어떤 전문성, 가치를 개발했을 때는 나중에 큰 게 올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를 한번 선배들이나 통해서 또 없다면 자기가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떤 월급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변해요. 네. 요즘은 특히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했던 것이 얼마 안 있으면 곽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신과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 정신과 할 때가 83년도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가. 그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요즘 인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래 길게 보고 세상의 어떤 흐름을 좀 타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직장인들이 일을 하다가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노동과 정신 가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일, 뭐 노동 뭐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정신 건강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환자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일하게 만들 수 있나 그걸 맨날 연구해요. 그래서 근데 일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빨리 일로 들어가게 하는 건 또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악화시키는데 일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일하게끔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나 또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드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정신과에서는 정신분석을 창시한 프로이트가 가장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건강이 뭡니까? 뭐냐 하니까 딱 간단하게 정의했어요. 사랑하고 일하는데 장애가 없는 상태다. 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뭐 이성 간의 사랑이겠죠. 사랑하고 일하는 데 장애가 없는 상태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서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거야말로 정확한 진단이에요. 일하고 사랑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얻을 수 있고 또 해야 될 거 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면 이건 정신이 건강한 게. 그 프로이드가 상당히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일하는 데 장애가 있나 없나. 그래서 일하는 데 보면은 일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문제예요. 네. 정신 건강의 문제. 일하지 않는 사람 자세히 보면 어딘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일하는데 재미가 없고 의미를 못 찾는 사람. 네.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네. 능력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도 문제고 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문제고. 그러니까 일을 잘 보면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하는데 어떤 걸리는 장애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바로잡는 과정에서 또 정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일을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일을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제가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이 사람이 좀 할 수 있다 싶으면 일을 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가 보통 이제 환자들은 보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잡념을 많이 하는데 일하다 보면 현실과 마주치게 되죠. 이제 버스도 타고 가게 되고 지하철도 타고 지하철에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아 이렇게 다른 사람 살고 있는데 내가 난 이걸 못 봤구나 하는 현실하고 접촉하게 됩니다. 이 보면 정신 건강은 현실에 딱 바탕을 두고 현실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불건강한 사람은 현실에서 멀어지고 이탈된 상태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일에는 자동적으로 이런 종합예술이거든요. 일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만나게 되고 자기가 소홀했던 걸 또 이래 하게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그 정신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일을 하게 하고 일하는 데서 장애 요인이 나타나면 이제 그것을 또 뚫고 나가게끔 도와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직장에 다니는데 이제 상담하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뭔가 일을 내가 맡은 일 잘못해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토요일 날인데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주말 내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상담 시간에 그 진료실에서 그랬어요. 지금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데 당신이 지금 출근한 지는 한 뭐 3개월밖에 안 됐다. 의외로 당신 상급자는 이 일을 들어도 그렇게 신경 안 쓸 수도 있다. 네. 당신 지금 큰일을 하지만 그 사람은 큰일이 아닐 수 있고 당신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지금 전화를 좀 해보자니까 싫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안 그러면 주말 내내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회사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한 거예요. 전화하니까 그 사람이 걱정 마라.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하고 실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나가는 해서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 현실을 이래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내 위에 사람은 어떻게 볼까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정신건강이에요. 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와 나를 이상하게 볼 거다 그래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는 이 정신이 불건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일에서 나타난 어떤 장애가 있으면 이제 자꾸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죠. 예. 저처럼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정신건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생각이라는 게 이제 자세히 보면 과거나 미래로 많이 가 있거든요. 네. 현재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로 가다 보면 이제 좀 자책 이런 게 될 수 있죠. 그때 내가 왜 이랬을까. 맞아요. 또 미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미래란 건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게 가장 예. 바람직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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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아까 그 말씀 들으니까, 예.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야말로 예.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그렇죠. 글귀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하는 것에 다 있어요, 보면.
내가 이제 이래 환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다 이거예요. 네. 아, 일도 하기도 싫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해야 되나 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속에 다 있다. 다 있다, 당, 이 속에. 예를 들면 당신 전공이 이런 건데 이건 지금 자기 전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곳에 다 있는 이유는 무슨 일이든지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노력이 있잖아요. 네. 연구해서 극복하는 훈련이 되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당신이 당근 전공이라 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면 그래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 가끔 이래 인용하는 게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정주영 회장이라고 있잖아요. 현대그룹에. 네. 그분이 보면은 이래 그 쌀가게 배달을 했거든요. 그분이. 네. 배달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도로가 사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비가 오면은 배달을 못 해요. 다른 사람은. 근데 그분은 연구를 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야. 바퀴에다가 무슨 헝겊을 감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뭘 할 때 언제나 어려움은 있어요. 네. 그때 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지금도 찾아보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했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지금 하는 일 청소를 한다 하면 청소할 때 어떻게 하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다른 일 할 때 어떻게 하냐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일, 그걸 얼마만큼 연구해서 창의적으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은, 제가 이래 보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일처럼 해요. 사장처럼 해요, 사장처럼. 내 것처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거예요, 내가 볼 때. 자기 거고 거기서 왜냐하면 사장의 이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장은 네. 모든 걸 다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사람 자기가 맡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사장은 다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격리는 격리일대로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장인 것처럼 하는 게 가장 재미있고 자기 능력을 빨리 올리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남보다 썩 잘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 전문가예요. 네. 예를 들면 광고 계획을 한다. 그러면 광고 계획을 다른 사람도 훨씬 잘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시가죠.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설거지를 하더라도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자기가 할 때 다른 사람도 훨씬 잘하면 그 일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네. 내가 사장님인 것처럼 일을 해야 일을 해라.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럼 반대로요. 좀 직장인들이 경계해야 될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계는 뭐 제가 볼 때는 꼭 직장인뿐만 아니라 게으른 걸 사실 제일 경계해야 됩니다. 게으른 거. 제가 이래 환자들 이래 보다 보면은 문제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게으른 거예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문제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둘은 또 연결되어 있어요. 게으른 게가 가장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뭐든지 하다 보면 그 재미가 생기게 되는데 안 하니까 재미를 못 찾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잘해야 재미가 나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게으른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보면은 그 경전에 이래 보면 그 저 신갈라라는 어떤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신갈라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준 경이 있습니다. 그 교계 신갈라 경이라는데 그거 보면은 게으름에 빠지면은 여섯 가지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게으름에 빠진 사람. 그 사람 게으른 사람들은 이래요. 더우면 덥다고 일을 안 해요. 더우면 덥다고 일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추우면 춥다고 일 안 해요. 또 너무 일찍 오면 일찍 다고 일 안 해요. 또 너무 늦으면 늦다고 일 안 해요.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르다고 일 안 해요. 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일 안 해요. 이게 여섯 가지예요. 사람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항상 조건을 붙여요. 예.
그래서 요 여섯 가지, 그러니까 요건 조금 더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머리가 딸려서, 뭐 또 난 힘이 없어서, 또 나는 뭐 여건이 안 좋아서 얼마든지 붙이겠죠. 조건을 탓하겠죠. 그래서 나는 못한다 하는데 그런데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을 벌 수도 없고 돈 번 것도 빨리 나간다 그런 위험이 있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죠. 예, 저도 아이가 있어서 일을 더 열심히 못, 일을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예. 핑계였었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왜 합니까? 절대적인 조건 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섯 가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쳐도요. 예. 회사와의 또 이렇게 조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노동자와 회사, 그 노사 간의 서로 간의 좀 이렇게 도리 같은 건 없을까요? 그렇죠. 그 아까 말한 신갈라라는 그 바라문 청년에게 준 가르침 경에 보면은 우리 제가자들이 이제 이 눈여겨 볼 만한 가르침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이 말하자면 주인하고 하인, 그 당시에는 뭐 주인 하인 개념이죠. 공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주인 하인 이런 개념. 지금 같으면 이제 고용인 노동자 이래 되겠죠. 일단 먼저 주인과 하인이 어떻게 하나 이걸 보고 조금 응용하면은 오늘날에 이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이 하인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힘에 맞게 일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힘에 맞게 또 그 사람이 잘하는 거라든지 못하는 거 그 사람에 맞게 이제 일을 시키는 노력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일을 시켜야 되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하는 사람한테 음식이나 이런 임금 있죠. 일을 해서 뭐 그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임금이나 음식을 이래 항상 주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병이 나면 병을 고쳐줘야 돼요. 병이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히 맛있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만 먹을 게 아니라 같이 나누어서. 왜 그러냐면 사실 보면 특별히 맛있는 것도 이 밑에 일하는 사람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래 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적절하게 이제 쉬어야 될 때 이제 쉬게 해야 돼요. 요것이 일 시키는 사람 고용인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하인에 대해서 갖춰야 될 다섯 가지 마음가짐이에요. 이제 남을 어쨌든 이 고용하고 요즘 같으면 이래 하는 사람 이 다섯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이 다섯 가지라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가, 그 능력에 맞게 적당히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일 못 하잖아요. 또 그 사람도 참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병을 고칠 수 있게끔 네,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어쨌든 관계돼서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래 같이 나누고 그다음 적절히 쉬게 하고 요즘 요거에 다 이래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선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일하는 사람이지만 일단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 파악하고 이런 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때 그 다음은 이제 밑에 사람은 하인은 위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는 그 당시에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조금 적용이 곤란하긴 한데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요. 하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주인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늦게 자야 돼요. 늦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랄까, 자기가 이제 맡은 일은 이제 잘 처리해야 돼요. 맡은 일은. 맡은 일은 이제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이 좀 이렇게 만족하는 그렇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여건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불평불만이 곤란해요. 예. 이제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이거는 좀 요즘 사회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칭송이 있잖아요. 주인에 대한 칭송 이거를 항상 이래 이제 한다. 요렇게 이제 다섯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수직 관계적인 개념인데 이것도 잘 생각하면 이제 일하는 사람이 하여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다음에 주어진 데 만족하고
예.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인에 대해서 존중해서, 내가 그 사람 믿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인의 좋은 점이 있으면 자꾸 이래 이야기하고, 요 다섯 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도 조금 응용을 하면은 이 시대에도 해당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주는 건 고마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내가 하여튼 나를 일해 고용한 사람보다는 어쨌든 밑에 사람 아니에요. 네. 밑에 사람이 자기가 덜 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지런히 일하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 이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주인에 대해서 고마움, 또 주인의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하고, 그리고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고. 이거는 참 뭐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은, 근데 아까 그 하인 입장이죠. 네. 이대로 실천하면 주인이 제일 좋아해요. 지금 이 시대도 고용인이 제일 좋아해요. 네. 얼마나 좋겠어. 일찍 출근했다 늦게 퇴근하면. 그렇지만 그걸 꾸준히 못하고 자기 걸 너무 희생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게 이 시대에도 사실 틀린 건 없어요. 네. 그것도 나를 고용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내 할 일을 충분히 하면서 내 일터를 잘 가꾸어 가는 이야기니까 뭐 지금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각자의 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네. 어쩌면 일도 하나의 수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네.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겠죠, 박사님? 그렇죠. 그 저 중요한 일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있죠. 네. 그다음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 건강이 있겠죠. 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수행이란 게 있겠죠. 네. 요 세 개가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게 좋습니다. 아. 우리는 보통 이제 일은 일만 딱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정신이 안 좋아진 사람도 있잖아요. 정신장애 생기고 뭐 산재처럼 그 곤란합니다. 일을 하면서 정신이 건강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삶이 귀중한 거거든요. 이 귀중한 삶이 의미 있게끔 수행. 요 세 개를 같이 가게끔 해야 돼요. 삼위일체가 되게끔. 그렇게 이걸 항상 엮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요 세 개가 같이 있으면 내가 2시간 일하면 2시간 정신이 건강해지고 2시간 수행을 한 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따로 떨어지면 일만 한 게 되겠죠.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하면서 내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좋아요. 네. 재밌는 이야기가 보면은 제가 한 십몇 년 전인데 그때 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일을 하면서 정신건강이 좋아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그때 어느 지방을 이제 방문, 그 가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이 사람이 택시 기사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거죠. 택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제가 정신과 의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구점을 하다가 친척한테 사기를 받아서 자기가 망했대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한 40대 뭐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 망하니까 자기 전 재산을 잃었잖아요. 네. 너무 그것도 친척한테 하니까 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맨날 생각만 하다가 이제 정신이 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멈출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운전을 하면은 운전해야 되니까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네. 아, 택시 운전을 하면 내가 고치겠구나 해서 택시를 해서 고쳤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사람은 일하고 정신건강이 같이 간 경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일을 잘하면은 정신건강이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붙여야 될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붙이냐면 수행을 붙이는 이제 방법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은 수행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뭐 불교 수행 같은 염불도 있을 거고 기도도 있을 거고 절하는 것도 있고 뭐 참선하는 것도 있고 뭐 윗바사나 뭐 다 있는데 모든 수행의 핵심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 하는 것에 집중. 예를 들면 염불하는 것도 염불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절하는 것도 절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절에 그러니까 현재 집중하면서 플러스 하나만 하면 수행이 되는 거예요. 네. 뭘 플러스 하냐면 사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내가 설거지하면서 그냥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딱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알게 돼요, 뭐를. 네. 그럼 그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현재 집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하면서 그때 내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겠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일하는 것이 수행이 되고 또 현재에 집중해 있게 되면은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정신이 불건강하다는 것은 현실에서 멀어진 거예요. 현실에서. 현실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 현재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생각은 저기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가 있고. 그런데 네. 과거 미래로 가는데 과거 미래도 좋은 곳에 가면 그래도 조금 나아요. 나은데 우리를 가게 만드는 과거는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 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가는 거는 후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이랬을까? 아, 내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서 화나고. 그래 되는 거예요. 미래는 보면 또 허황된 거로 많이 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 미래 생각에 빠지지 않고 현재 집중을 이래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진리는 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는 건 생각을 없애는 작업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100% 집중해서 그대로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진리가 자기한테 딱 모습을 드러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과 정신건강과 수행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은 세 개를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 가정생활을 한다면 설거지나 청소할 때 세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하면 되겠죠. 집중하고 이 속에 다 있다. 여기에 보물이 들어있다. 여기에 나한테 모든 것을 주는 보물이 들어있고 지혜를 여는 문이다 이래 생각하고 집중을 이래 하시면은 이 세 가지가 같이 가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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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집에 가서 설거지 할 때도 그렇고 청소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보물이다. 딱 집중해서 설거지 30분 하면 정신건강 30분 돌보고 수행 30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해진 접시들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예.